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그 데스마우틴 아 그 입구까지 갔다가 고론한테 당해서 내려왔던 걸로 지금 막 생각났네요. 이 아저씨 말이 엄청 많으셔서 드디어 벗어났는데 지금 어디 가냐면은 그 마을로 가서 촌장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가기 쉽게 해퍼나님께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주인도 못 알아보는 말이라서 멍청하죠. 달래줘야 됩니다. 야수는 야생마리 잡으면 달래줬던 것처럼. 참고로 물 위에 있으면은 하트가 채워지고요. 아마 빛의 샘이 면제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에 타면은 하단에 화살표 방향이 나오는 방향으로 물창크를 꺾어주시면 되고요. 약간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A 버튼을 눌러주면 F나를 얻을 수 있고 말을 시켜내는지 딴짓하다가 담을 보내고 와서 그러는데 청년쟁이들이 엄청 많네요. 마을로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굴러가서 돌아가는 걸로 아찔합니다. 그나저나 F9의 저기 순삭이라고 부르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속? 야숨에 만화봤자 5칸이거든요. 맞네요. 암이 보호하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암이 보는 해보질 않아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어요. 야숨도 하다가 보는 상태입니다. 마을에서는 달리질 않으니까 벗고 빠르게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트하고 싸우는 이벤트가
있을 텐데 반쪽인지 언젠지 모르겠는데 좀 걱정되네요. 그거 때문에 포기한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좀 오래 걸렸거든요. 아, 이제 스모 이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스모 할 때는 등 쪽에 라인이 바로 앞에 있으면 진다고 보시면 돼요. 치고 두대 치고 세대 치고 그냥 밀었습니다. 첫판에 이겼네요. 사실 A가 잡긴데 계속 흔들어 댔더니 하나 둘 셋. 세 번째 부터는 떨어지겠는데요? 다행이다. 뒤에 공간이 넓으면은 어차피 세 번째이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문제긴 한데 지금 세 번 이상 밀린 게 A를 안 눌러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 가도 뭐 쉽게 이긴 것 같아요. 아무튼 드디어 아이언 부츠를 얻었습니다. 총장님의 비밀을 알게 됐네요. 이제 그 데스마운틴으로 올라가기 위해 카카리코 바로 돌아갈 건데요. 한 5분쯤 했겠죠? 그런 피해서 올라가고 하면은 데스마운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던전 공략이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중간 보스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이벤트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묘주라에 가면 되나?
시간의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구하지도 않고 타고 있는 것도 지금 마을로 돌아왔고요. 이벤트가 나오는 걸 보니 데스마운틴으로 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길에 목각이 막고 있는 걸 보니까 다른 이벤트가 있나 보네요. 우려하던 다리의 전투가 있을 것 같네요. 잡아서 열심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서 여기 전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까. 따라서 가면 힘들어서 지금 신호 지금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적들을 잡아주시는 게 진정이 좀 차면 따라가자. 역시 들어주시는 게 계속 골피를 보는 것 같은데 담쟁이도 있습니다. 다리 위 전투 이벤트로 전환됐는데 여기가 그 걱정하던 부분이거든요. 할수 있을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여기가 좀 힘든 구역이라 모르겠어요. 지나올 때 칼을 흔들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이 빠르진 않아서 부딪히면 떨어집니다. 한식 선보되고 그래서 거의 끝쪽에 붙었다가 가서 때렸던 기억인데 벌써 두 번이나 떨어졌네. 칼을 흔들면은 오른쪽으로 흔들면 방향이 거의 오른쪽 기준이네요. 그러면은 여기로 오른쪽으로 붙어서 옆으로 가서 흔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왼쪽으로 갔는데 왜 안 되니? 오른쪽으로 붙어서 이런 다음에 살짝 피해서 생각보다 별거 없이 깼네요. 괜히 긴장했네. 건너뛰시고요. 애들을 구했고 자 마을을 다시 왔는데 에포나를 안 타고 그냥 굴러가겠습니다. 걸리적거려요 사실. 어차피 저희 마운틴 쪽 올라가면은 말이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언 부츠를 세팅을 하고 오기 전에 신고 왜 안 잡혔지? 지금 한번 밀려가지고 그냥 바로 떨어진 것 같아요. 부츠를 신으면 좀 몸걸이가 어정쩡해지기 때문에. 근데 부츠가 무거울 텐데 잘 올라가네요. 역시 체력이 남다른 건가? 하트가 한 칸 하나만 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습니다. 다가올 타이밍에 잡고 옆으로 던져주시면 되고요. 부츠를 안 봤는데 햄퍼 구간이 날 것 같네. 계속 내려올 거라 잡아서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또 오네. 가 별로 없는데 아래 앞에 하트를 만들어 주시고 가셨네요. 그러면 빨리 올라가도 하고 싶은데 당했어요. 하트가 안 나오네. 여기는 상황이 달라는 거 어이구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많이 아픕니다. 힘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공격이 데스마운틴 지금 분할을 해서 돌이 날라오는데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거 보여주는 거는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조명이를 던져서 하트를 아이고 이벤트네요. 저거는 나중에 사용되는 거라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돌멩이 되고 있었는데 그냥 다행히 돌멩이 화산재를 맞지 않아서 하트가 많이 줄진 않았어요. 하트 하나 얻었고 마저 얻었습니다. 동구처럼 보이는데 뭐가 있는 거지? 지금은 진행이 안 되네요. 고런 쪽을
싸움을 걸고 있는데 이때 위로 올라가면은 위로 올려보내줍니다. 가격을 입혀 유효 타격을 입혀야 저기 뒤로 쓰러지기 때문에 쓸데 없는 전투가 진행되고요. 여기 지금 스팀이 계속 나와서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 뒤로 돌아가라는 소리고요. 근데 막상 오니까 없네요. 갈 수 있는 길이. 그러면은 스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걸 입고 가면 괜찮네요. 괜히 걱정했습니다. 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날아갑니다. 먹을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마리가 또 굴러오네. 최성상에 거의 다 왔어요. 방패 내 순전한 안 썼네. 뭐 한 대 맞아주고 올라갈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하트는 나올 테니까요. 드디어 데스마운틴 가기 위해 그 고로인조 마을로 들어왔고요. 왔으면 죽었을 텐데 말려주셔서 스모를 또 해야 되네요. 총장이랑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네, 부츠도 안 신고 도전해가지고 방에 밀리거든요. 부츠를 신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돌려. 됐다. 와, 아까랑 똑같아야 돼. 그리고 세 번 밀리고. 이번에 좀 밀렸으니까. 아이고, 떨어지겠다. 어떻게 때릴 때마다. 피하는지 다시 시작하자마자 잡혔네. 피했고 잠시 세 번 정도밖에 못 이기기 때문에 두 번이에 고른 죽을. 이제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이겼네요. 약간 힘들었습니다. 그냥 보내줄 거면 뭐하러 가는지. 이제 구론들이랑 안 싸우게 됐습니다. 신발에 워낙 순식간에 갈아 신으니까 구론족이 모르나봐요. 여기는 지금 들어가면은 방패가 타고 여기로 데미지를 입을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나 보네. 뭐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